우리 건축법상 중요한 파트인 484조 도로를 보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건축법상에서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 도로와 관련해서 1번 의의가 나와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건축선까지 쭉 연결된 것이 도로 파트인데 건축선 아까 했으니까 놔놓고 이 484쪽하고 485쪽을 연결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484쪽 보시면 도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준비했는데 그 대지가 도로하고 전혀 잡하고 있지 않는 땅이 되었다. 이런 땅을 뭐라 합니까? 뭐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잘 나온 문제죠. 맹지란 말이죠. 맹지인 땅은 건축상 원칙 건축화 되지 않습니다. 왜? 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하고 잡하고 있을 것을 요구받는데요. 그러면 그때 도로는 어떤 의미의 도로냐? 이런 도로야 된다라고 뜻을 써놓고 있습니다. 도로란 도로란, 여기 보세요. 도로란, 바로 이것이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사람이 다녀야 된다, 이걸 보행이라고 그래요. 보행. 보행이 가능해. 첫째 나온 게 보행이에요. 보행. 이게 중요해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보행. 그거, 보행 뜻은 사람이 다녀야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넓이가요, 몇 미터 이상이 되냐? 4미터 이상이 된다. 이 4미터를 건축법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소요 넓이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소요 넓이. 그래, 4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봐보세요. 여러분이 도로 포크를 밀어가지고 도로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도 다니는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했고 넓이 4m 이상으로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축법에서 도로를 인정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상 도로가 인정돼,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으려면 이것은 바로 행정 관청에서 도로다라고 고시를 해줘야 돼, 고시. 뭐 해줘야 된다고요? 고시. 그래, 이때 무슨 법에다 고시하면 되냐? 여기 보세요. 국토개법도 좋고, 도로법도 좋고 사도법도 좋아. 이런 관계 법령에 따라 뭐 국토개법이라든가 그리고 도로법이라든가 사도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에 따라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된 도로에 대해 고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청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건축화 시 신고 시그 행정청 그 시도사 시장수 구청 이내에 나오죠. 그 행정청이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공고를 해줘야 돼, 공고. 그게 또 포인트 잡아. 고시, 공고. 이런 도로야 건축상 도로 인정받습니다. 고시가 돼 있거나 공고가 된 도로야 된다. 그래, 이렇게 보세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만들어졌다. 이걸 개설됐다. 이렇게 표현해. 개설돼. 만들어졌다. 개설됐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긴 한데 아직 돈이 없어서 도로 만들겠다라고 고시만 해놨다. 근데 아직 만들지 않았다. 그걸 예정도로라고 그래. 이렇게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또 앞으로 도로 더 연결하겠다라고 도시군가로 이렇게 딱 결정고시 났어요. 이런 예정도로도 건축상 도로 인정한다. 그게 나와 있어요. 예정도로 찾아봐. 바로 도로나 그 예정도를 말한다 할때 예정도로 중요해. 예정도로도 건축상 도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된다 중에. 근데 시험에서는 이 정도는 건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틀립니다. 이 정도도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아직 실제로 개설되지 않는 계획상 도로를 말해. 아직 여기 도로 만들겠다. 도시 군가로 아까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할 때요
도시공가로 딱 결정고시한다고 그랬죠? 고시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일단 도로 만들 예정대다로 결정고시했어. 그런 땅을 예정도라고 그래, 예정도. 실제로 개설, 대허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 말이야. 개설, 대허 있지, 있지 아니한, 아니한 계획상의 도로. 계획상의 도로를 내자로 예정도라 그래요.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계획상의 도로를 예정도로 하고 이런 예정도로도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보다시피 이게 원칙적인 도로 뜻이에요. 봐보세요. 이게 원칙적인 도로 뜻입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건축상 도로가 돼요. 이런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야 건축물을 건축했다 할 때 허가가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외해가 있어. 그렇죠. 가로 2번. 야, 여기 보니까 여기 봐보세요. 지형적 조건에 여기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경사지가 돼 있어. 경사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계단으로 만들어놨어. 계단. 경사지가지고. 근데 사람 보행 가능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이렇게. 근데 차량 통행 불가능해. 그런 구간이다라고 바로 그 지역의 행정시도 고시를 해놓은 구간이에요. 구간. 이럴 때는 여기는 차량 통행은 할 수 없죠. 사람 보행 가능하죠. 그리고 이 넓이가 설령 4m가 못된 3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도로하고 여러분이 건물을 지려고 한 땅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 건물 지어도 됩니까? 그러면 건축 허가 나와요. 들어갈 수 있어요. 건축상 도로하고 잡아오고 있어요. 다만 몇 미터 이상을 잡아야 되냐? 2미터 이상을 잡아야 돼요. 여기 봐봐요.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알겠죠? 그러면 건축상 도로하고 잡아오고 있는 땅이니까 미행지가 아니어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뭐가 뭐가 지금 봐보세요.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원칙적인 도로의 정의에서 사람의 보행만 가능하지 자동차 통행 안 되죠? 4m 못 됐죠? 그러지만 건축상 도로가 됐던가. 이해됐죠? 그래.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면 절대 건축상 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사람 다니지 못해. 법적으로. 이건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차만 다니지 사람 못 다닌다. 이건 건축상 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도로하고 이렇게 잡아오고 있으면 비행기랑 똑같은 거예요. 건축가 받을 수 없어요. 다른 도로 전혀 없다면. 이해되죠? 자, 그래서 건축상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은 가능해. 이건 반드시 가능해. 내외가 없어. 건축상 도로 인정받으려면 사람 보행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넓이 4m 이상이고 고시 공과된 도로인데 그러나 예외가 있다.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넓이 4m가 안 되더라도 무엇만 가능하다면 보행만 가능하다면 그 구간 지역적 조건상 좀 차량 통행도 어렵다 곤란하다 그렇다면 넓이 3m 이상만 되어도 보행이 가능할 때 건축상 도로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건축상 도로 폭은 원칙 4m 이상을 요구했지만 예외적으로 3m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되죠. 더 나가세요. 이럴 때는 가다 보니까 여기 가다 보니까 막혀버렸어. 막힌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고 그래.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 우리가 막노도는 간다 하면 어때요? 이제 끝까지 간 데까지 가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 막노동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가서 때우는 거죠. 막다른 길목이 다다랐다. 저도 옛날에 막노도 많이 해봤는데 학교 다닐 때. 그래 이 막이랑선 막혔다 그 말이에요.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다. 미만이다. 그러면 이 넓이가 그냥 2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 인정이 됐다. 다만 이것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차도 다닐 수 있겠습니다. 2m면. 아무튼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10m 미만이면 그 넓이가 얼마 이상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된가? 2m. 이때 이제 이건 건축상 도로니까 여름 땅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다 이렇게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신 대지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따 건물 지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만약
10m 이상 35m 미만이다. 35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 이상은 돼야 건축선 돌아야 되냐? 3m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 건축선 돌아야 됩니다. 알겠죠? 건축선 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10m 막단 도로 길이가 10m 여기까지 10m 했어요. 넘어버렸어.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을 사놨다. 땅을 따놨다. 근데 이 도로 넓이가 겨우 2m밖에 안 됐다. 여기 봐봐요. 2m밖에 안 됐다. 그러면 도로 넓이가 2m밖에 안 되면 3m를 확보해야 돼. 이게 이제 여기서 3m가 소요 넓이가 되거든. 그러면 겨우 2m밖에 안 되면 도로 중심선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1.5m, 이쪽으로 1.5m 넘어가지고 이렇게 소요 넓이를 확보하면 건축선이 거져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잘못하면. 알겠죠? 소요 넓이 2분의 1 이상 후퇴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건축을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쫙. 이렇게. 네? 그리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6m 이상은 돼야 돼. 6m. 얼마요? 6m. 근데 도시계 아닌 읍면적 차량통이 되니까 그냥 4m만 돼도 건축 도로 인지합니다. 그것까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봐는데 그냥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이 도라고 잡아야 되는데 이런 도로 문제는요. 새롭게 도를 만들려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 누가 하느냐? 허가권자예요. 그 내용이 가로 1번 나옵니다. 도로 지정 밑에 도로 폐지 변경 이거 아주 중요해. 가로 1번 2번 아주 중요하니까 허가권자는 아까 7명 있었죠. 7명이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해관계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체크. 다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이해관계는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 마을이 있고 여기도 마을이 있는데 여기 마을에서 이쪽으로 도로 이렇게 있지만 도로 이렇게 있지만 도로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쪽으로 하나 도로를 군에서 군수가 하나 만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때는 도로지를 먼저 지정 공고해야 하거든. 여기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증거해야 돼. 이렇게. 그때 허가권자인 허가권자 군청에서 군수 허가권자예요. 군수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건축상 도로로 지정해서 개설해 주겠다라고 지정하려고 그래. 지정할 때는 여기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네들이 이해관계자인데 이해관계인은 동의를 받아서 여기다 지정합니다라고 사전 동의가 필요해. 그런데 이해관계인들이 회의 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아니면 사실상 그동안 오랫동안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음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난 땅에다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해관계는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할 때는 그래. 지정할 때. 지정할 때는 그래. 그런데 이 도를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폐지하려고 폐지. 여기 봐봐요. 폐지하려고 할 때는 여기 주민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거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동의를 반드시 해야 돼. 2번이 그거예요. 폐지하려고 할 때는 이해관계는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이 도를 만약 이쪽으로 봐보세요. 이 원래 이 마을에 들어간 도로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시다. 과거에 이렇게 여기 논이고 이 마을이 이렇게 그런데 할머니들만 살고 있어서 군수가 이걸 폐지하고 단거리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게요라고 하려고 그래. 위치를 변경해주려고 그래. 이렇게 폐지하고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는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가 반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페이지 변경은 이해관계는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정도는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냐면은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한참 넘어가도 됩니다. 495페이지 보세요. 495페이지 보면 5번에 옥상광장을 설치해서 1번 좀 봐두셔야 되겠는데 옥상광장, 옥상에 그거 있죠. 옥상광장 2층 이상의 층에는 노대, 아까 말씀드렸죠. 노대의 주에는 바로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난간 높이를 좀 알아주세요. 난간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 1.2m. 이 정도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좀 체크합시다. 가로 3번 보면 헬리포트를 설치해 놔 있죠. 자,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때 줄 거예요.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과 1만 정도 이상인 그런 건축물 옥상에는 바로
다음 구분 따라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평지붕이다 줄 것이고 경사점이다 줄 거예요. 평지붕은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포트를 통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다면 경사지붕 아래 대평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규모가 어떨 때 그러냐. 여기 봐보세요.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의 층수가 여기까지 딱 11층이에요. 11층. 여기까지가 11층. 여기가 10층. 11층. 근데 11층, 12층이 있다 합시다. 아무튼 그 이상도 좋아. 이 건축물이 11층 이상일 때만 그 정도 전제가 그래. 몇 층 이상일 때 전제는 그래. 이 수치를 암기해야 돼. 몇 층 이상일 때부터 이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를 만들어야 되냐. 헬리포트란 것은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이착륙장을 말해요. 정거장 한마디로. 알겠죠? 이 헬리포트는 이렇게 생겼어. H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그래 헬리콥터 있잖아요. 헬리콥터가 제가 그림을 좀 그린데 짜장짜장 날개가 있고요. 쭈쭈 돌아가 있죠. 그래 여기 봐보세요. 이것이 오리, 이것이 이리 짜 이렇게 해야 되니까 H자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헬리포트가 여기 봐봐. 헬리포트가 뭐같이 만들어졌다가 H. H자가 뭐같이 보여? 11같이 보이잖아요. 암기할 때 11. 뭐까지 보인다고요? 11. 그래서 오, 헬리포트가 나오면 숫자가 뭐가 보이는가? 11이 보여야 된다. 이게 중요해. 이것부터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11층 이상의 층의 건축물일 때 여기 봐봐. 1층부터 다 합한 게 아니라 11층 이상의 층의 바닷면 작게가 그 말이에요. 밑에 빼버리고 11층 이상의 층의 바닷면 작게가 1만 층부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옥상에다가 이렇게 옥상에 있다 그러면 옥상에다가 이렇게 헬리포트를 설치하다든가 바로 헬리콥터 와서 인명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평지붕일 땐 그래. 평지붕. 그리고 경사 지붕이면 밑에다가 경사지붕 밑에다 대평을 만들어야 한다. 의무상이다. 알겠죠? 그 규모를 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498쪽 보면 바로 10번이 나옵니다. 요즘에 소음 때문에 엄청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1번 보면 소음 방지랑 경계벽 설치 문제가 있다. 자, 거기 다음 용도의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구 간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의무상이다. 어떤 거냐? 1. 다가구 택의 각 가구 간. 다가구라는 원룸이죠. 다가구 택의 가구 간 또 기숙사 뺀 공동 택 각 세대 간. 연립택 다세대 뭐 이런 거죠. 아파트 세대 간 경계벽. 그 다음에 기숙사의 침실 간, 병실 간, 학교 교실 간,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은 소음 방지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종생활시설의 호실 간, 노이자 시설 중 노인 복지택의 각 세대 간, 노인 요양시설의 호실 간 이 경계벽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 2번 다음 용도 규모 건축물은 소음 방지를 위해서 층간 바닥을 또 설치해야 돼. 층간 바닥. 층간 바닥. 그런데 건축물 층간 바닥에도 화장실 바닥은 또 제외시켜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무슨 일을 하면 다 밑에 층으로 더 전달돼 버립니다. 왜? 이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자, 어떠한 것은 소음 방지란 층간바닥 꼭 설치해야 되냐? 다가구택, 그리고 공동택, 오피텔, 다중생활설, 이종 근생, 다중생활설, 숙박설 중. 아무튼 다중생활설은 다 해야 되고, 오피텔, 그리고 공동택, 다가구택, 이런 것들은 층간바닥을 꼭 설치해서 소음 방지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면 500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500페이지에 12번 건축물 범죄 방치.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호성하게 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서 고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는 건축리스입니다. 어떤 거냐? 또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할 건축물 있어요?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그거 1번이 개정됐다는 거 자료 드렸을 거요. 1번. 1번 드렸죠. 그거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1번 삭제해버리고 1번 했다가 이렇게 씁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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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세대 아파트. 아파트. 이 것들 네 가지로 바뀌었어요. 세대수와 관계없이 이 네 가지 주택, 다가구주택, 다수주택, 열주택, 아파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로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번 소매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동식물 제한, 문화및 집회시설, 연구소, 도서관 제한, 교육용시설, 노지사설, 수련시설, 오피텔 이런 것들이 그에 해당한다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기 전에요. 501페이지 가로 1번, 2번 이것 좀 봅시다. 이번 기회에 가로 1번과 2번, 가로 1번과 2번. 자, 이 건축법상,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그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 과반이 소관은 그따 줄 거예요. 과반이 소관은 501페이지, 501페이지 거기 둘 이상의 구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법상 적용 등 해가지고요. 501페이지 한번 봅시다. 501페이지, 501페이지. 찾았나요? 501페이지, 501페이지, 501페이지. 찾았나요? 501페이지 보면, 자, 대지가 가로를 보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천점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의 지역에 걸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제 여기가 준주거라 합시다. 준주거지역. 근데 여기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정도가 400, 여기가 600 걸쳐 있다. 근데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해 나갈 때 바로 두 가지 지역에 다 규정을 적용한 게 아니라 그 대지 중 과반이 소관은 용도적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주는 건축 및 대지라는 규정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가반초 다 밀어주자 그 말. 알겠죠? 가반에 또 함체. 가반. 찾았나요? 가로 1번에 가로 1번에 가반. 가반. 501페이지인데 내 것하고 다르나? 501페이지요. 네, 501페이지 있었죠. 거기 그 과반에다 체크해요. 과반이 소관은 지역지구 구역하는 건축 및 대전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방아주거하고 녹지은 예가 정돼요. 가로 입으면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물 따 줄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이 바로 방아주거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그 전부 그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써봐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아주거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라. 다만 건축물의 방아주거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아벽 또는 방아벽으로 구역되어 있다면 그 방아주거 밖의 구역에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방아주거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밖의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거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렇게 이
방아주가 여기 지정돼 있어요. 이렇게 방아주 안에 있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예벽과 지역을 주면 내용과 구조로 건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 이 땅은 준주거적에 존재하는 땅인데요. 일부는 방하죽으로 일부는 방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여기다 만약 건축물을 배치해서 건축하게 되면 이 건축물을 예벽과 지어주면 내화 구조로 건축해야 돼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화재 발생할 때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인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여기다 배치했다면 이건 준주거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하면 이건 방하죽이 아니니까 내화구조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배치할 때에요. 만약 이 대지에 이렇게 배치한다 합시다. 이렇게 건축물을 배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건축물 일부가 방하죽에 걸치게 됐고 방하죽 안쪽에 걸쳤다 그러면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하죽 안의 건축물한 규정을 통해서 내화구조로 담아내야 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 방하주구하고 방하주구 밖에 경계했다가 여기다가 방하벽을 설치해서 구획해 놨다면 방하벽은 이쪽 건축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이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게 한 벽으로서 이렇게 구획됐다면 방하주구 안의 건축물뿐만 방하주구 안의 건축물한 규정을 통해서 내화주로 하면 되고 방하주구 밖에 구획해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방하주구 안의 건축물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내화주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이번 코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502페이지 건필과 역률은 아주 중요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표 놓고 여러 번 했으니까 통과하고 여러 번 자세히 받아들이고 대지 분할 제한도 했을 것이죠. 대지 분할 제한 꼭 받으세요. 보고 계신가요? 자 그것도 수치를 꼭 암기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건축물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를 분할할 때는 규제받습니다. 협소한 분할을 못하도록 강행위로서 건축법 5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주거적이 있으면 몇 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냐 이렇게 자를 때 몇 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냐 60 만약 이게 60 상업적이라든가 공업적이 있으면 얼마인가요? 150 이게 녹지 있으면 얼마요? 200 이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못합니다. 알겠죠? 자, 기타 지역은 이 네 가지 아니면 60입니다. 꼭 수치 암기해 두시고 주상공 녹기에서 6155206 암기해 두십시오. 504페이지 보겠는데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 제한을 받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로기인데요. 이 가로기 뭐냐 그러면 가로기는 이런 거예요. 도로 여기 봐봐요. 도로 둘러싸인 이 구역을 가로 구역이라 합니다. 우리 공법에서 가로가 나면 도로가 자, 길로 자다 이렇게 도로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로 둘러싸인 부분을 가로기라는데 이 가로기 우리 시내가 다 그렇게 구성됐거든요. 보세요. 여기 도로 둘러싸인 일단은 지역 가로기 있단 말이에요. 이 가로기에 있다 허용된 건축물 건축할 때 야, 이 정도 높이까지만 건축해라라고 바로 규제해서 고시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지역의 허가권자가. 그래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바로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지정해놨다면 바로 그 높이대로 건축하면 돼요. 근데 2번이 중요해.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기라도 여기 같은 가로기라도 야 여기가 지금 중심상업지역이지 중심상업지역은 위락설도 건축할 수 있고 숙박설도 건축할 수 있는데 숙박설은 높이 40m까지 유락설은 8m까지만 이렇게 건축물 용도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해도 합법적입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로 2번 중요하니까 2번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가로 4번도 잘 봐두셔. 이 가로 4번은 두 명에게만 그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에게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만 자기 도시 관리를 위해서 가로기별 높이를 건축 높이를 뭘로 정하시냐 조례다 포인트 잡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두 명만.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이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조동 화분량 건축물 높이자는 다음 순한테 한번 체크를 하고 이번 기회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쭉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은 바로 515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515페이지, 515페이지. 찾았나요? 건축 협정이 나옵니다. 자, 이 건축 협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 건축 협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박스 안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 2번 정비 구역, 그리고 3번 전치 지역, 4번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주로 1번, 2번 정도는 받으세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정비 구역 이런 장소에서는 박스에 올라가서 토지 또는 건축물자, 지상권자 등 이런 자들 약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등이라는데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갖다 줄 거예요. 전원 합의로. 전원 합의로 바로 건축물 건축 대순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건축 협정, 대순 협정, 리모델링 협정을 약적으로 건축협정이라고 그래. 이걸 체결할 수 있어. 건축협정에 따라 줄 거예요.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건축협정, 그다음에 대순 협정, 리모델링 협정을 체결할 때는 얼마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원, 그 말 중에 전원. 가반수 하면 틀립니다. 전원이 찬성으로 전원 합의로 건축을 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혼자서도 바로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사 한 명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인정을 해줘요. 자, 일단 넘어가 보셔요. 넘어가서 보면 건축증을 체결하면 인가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가서 인가 받느냐? 인가권자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만은 아까 그 앞에 봐보세요. 협정 인가를 누구한테 가서 받으면 되냐면은 저기 515페이지 박스 안에 5번 보면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네들을 협정 인가권자라고 그래요. 칼 안에. 이네들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법적으로 그 인정됩니다. 건축협정. 그네들한테 인가 받으면 되는데 쭉 밑으로 오셔가지고 5번 봐봐요. 협정을 이제 폐지하려고 그래. 5번. 만약 협정을 폐지하려고 할 때는 얼마에 또 동의서를 받아서 가야 폐지 인가를 받으시냐? 가반수. 가반수. 폐지할 때는 가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폐지할 때는 가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폐지인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다만 건축증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식을 한 경우는 착공식을 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건축증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때 건축증 앞에다 건축 앞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건축 맞벽 건축.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거기 20년 바로 위에 있죠. 다만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정하여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할 때 그때 건축협정할 때 건축 앞에다가 맞벽건축 이렇게 맞벽건축에 관한 맞벽건축에 관한 이렇게 맞벽건축에 관한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식을 한 경우는 착공식을 한 날부터 몇십 년이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냐? 20년이 지나야 됩니다. 오른쪽에 그 특례가 있습니다. 동그란 일 보면 맞벽건축 특례 가지고 건축증을 체결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는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고 공동으로 착공신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통합해서 자 그런 것들을 가볍게 봐두시고요. 다시 한번 맞벽 건축을 하겠다라고 건축증을 체결했다면 최소한도 몇십 년 지나여 폐지 인가를 신청하도록 받아갈 수 있냐? 20년. 이 수치 하나 받으세요. 20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중요표. 동그라미 2번만 중요표. 자, 통합적용특례. 이것 때문에 건축증을 일반적으로 체결합니다. 건축협정을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대에는 다음 각호 규정을 줄 거예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구역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자, 어떤 거냐? 여섯 가지 규정이 있죠. 대지 안의 적용 규정, 대지와의 도로 안개 규정, 지하층 설치 규정, 건폐율 규정, 그리고 부설 주장 설치 규정, 개인 하수 처리 설치 규정. 이런 것들을 바로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그 건축협정구역에 들어설 그 건축물 전부 일부를 통합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건 극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 세 간데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 간데서 이래요. 여기 도로가가 있다. 도로가 있는데 여기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철도. 여기 짜투 땅이 있어. 짜투 땅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 땅은 A 거고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아까 경사지고 또 그 위에 이렇게 B땅 있다. A땅 여기 경사역 언덕배기 그리고 여기는 C땅 있어. C땅 여기는 D땅 있어. D땅 D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이 땅들 보니까 B것은 사실상 맹지잖아요. 맹지니까 또 A것 땅도 얼마 크지 않아가지고 조그만해. 조그만하고. 그래서 이 땅들을 활용할 수 없어서 서로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상 미관도 해치고 여기다 막 쓰레기 갖다 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을 또 해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한테 야, 너네 빨리빨리 건축물 건축했으면 깨끗하게 이용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도입한 거예요. 야, 너네끼리 건축증을 체결해라. 그래서 너네들이 뭐 제안해가지고 지구단위급을 진행해달라고 진행해주겠다. 그래서 지구단위급을 진행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진행해주면 건축증을 체결했다면 이것을 하나의 대로 인정해주겠다. 하나의 대로. 몇 개로요? 하나의 대로.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주니까 사실상 이것도 맹지가 아니네. 이제 뭐가 아니다고요? 맹지가 아니. 그래서 도라고 잡아온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A하고 B가 이제 협정을 체결. 야, 너도 나도 서로 이익을 너도 마찬가지. 너 그냥 땅 팔고 나가버리라 한다든지 팔. 그래서 팔고 나갔다 합시다. 그래 이거 자기들이 가졌어. B하고 A가 이걸 취득했다 합시다. 공동으로 취득했다 가져가봐. 공동 취득했어요. 좀 그래. 아무튼 네 명이 다 함께 건축을 체결했다 합시다. 4명. 그때 각자가 이용하면 별로 쓸모가 없는데 이걸 통합해서 보니까 하나의 대로 인정받는데요. 그때 이 이거에다가 설계될 때게요. 원래 이 대지하고 이 대지가 따로따로 법적으로 취득되면 인접 대지 경사부터 약 50m 뛰어가지고 건축을 배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의 대로 사실상 인정받으니까 딱 붙여가지고 해도 돼. 그리고 여기는 딱 살짝만 치면 어때요? 언덕배가 생겨서 여기 1층을 만드는데 여기 살짝 파가지고 반자로 만들어서 이걸 지하철 인정받아 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A 것 집을 올리고 B 것도 같이 덩달아서 올려 이렇게 올려 같이 여기다 벽을 하나 세워가지고 맞벽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B도 A도 이익이 돼. 건축자금 적게 들어와서. 건축자. 이걸 맞벽 건축이라고 그래. 그리고 좀 이 C는 이거 좀 그림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삼 땅이 있어요. 두삼 땅. 두삼 땅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B가 지금 맹지해가지고 사실상 맹지해가지고 꼼짝 못 해. 이런 상태에서 두 명이 협의를 해.
야, 우리 지구단계로 지정해달라고 해서 제안서 돼가지고 지정을 받자. 지정받으면 건축증을 체결할 수 있는 장소 인정받아. 너건하고 건축증을 체결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져. 여러 가지. 어떤 거냐. 이걸 하나의 대로 인정받아서 너 맹지가니까 너도 나도 바로 건축물을 칠 수 있는데 네 땅에다가 적용을 하고 내 땅에다가 부스차 만들자. 그래도 하나의 대로 인정받으니까 이점이 있다. 맞벽 건축하자. 그래서 같이 이용하자. 그리고 이 주차장 여기다 설치하고 너는 여기다 적용하고 말이죠. 그리고 원래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 치면 개인하우스를 따로 쳤을 텐데 하나의 대로 인정받았으니까 여기다 개인하우스를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이 그리고 봐보세요. 이 대지 면적이 예컨대 여기 100조미터 여기 400이다. 그러면 이 지역의 건폐율 최단도가 50%라면 400에 200만, 100에 50만 이용하잖아요. 근데 네가 좀 양보해서 네가 50 쓰지 말고 너는 40만 쓰고 나한테 좀 주라. 그래서 더 내가 확보하겠다. 이 건폐율도 통합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 여섯 가지 규정을 동시에 통합 적용받고자 할 때에 건축증을 체결하는데 건축증을 체결하면 서로 간에 이점이 많다. 이때 건축증을 체결하게 될 때에 만약 맞벽 건축까지 협정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몇십 년 지나야 건축증을 폐지할 수 있냐? 20년 가야 된다. 함부로 건물을 부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때 아까 여기 토지 소유자가 두 명이면 두 명이 일단 합의를 다 봐야 되겠죠. 그래야 건축을 체결하는데 한 명이라도 될 때 반대하면 건축은 폐지 못해요. 얼마에 동의했어야 폐지인가 들어가니까 가반수. 두 명 가반수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두 명이 합의. 근데 여기 만약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 그러면 한 다섯 명 있다면 최소한도 가반수 찬성이 있어야 폐지인 데 들어가니까 세 명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폐지 못합니다. 처음에 건축증을 체결할 때는 얼마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 근데 폐지할 때는 얼마의 합의가 있으면 된다? 가반수. 그리고 맞벽 건축을 체결했다면 몇십 년 지나야 폐지 인가를 신청하도록 받아주냐? 20년. 만약 건축증을 체결했던 장소라면 이 두 개의 대지에서 무엇과 무엇을 통합해서 적용해도 합법적이냐? 여섯 가지 규정. 몇 가지 규정이요? 여섯 가지. 여기 봐보세요. 조금 전에 건폐율 기준도 통합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 봐봐요. 원래 여기 봐봐요.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건축상 도라고 최소한도 2m에서 접어야 되거든. 근데 이건 접하지 않아도 되죠? 통합 적용하니까. 그래 대지와 도라 관계 기준도 통합 적용할 수 있고 건폐율도 통합 적용할 수 있고 개인하우스 처리서로 그 설치 기준도 통합 적용할 수 있고 부설주장 설치 기준도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어. 그리고요 여기 봐보세요. 지하층 설치 기준도 통합 적용할 수 있어. 원래 아까 여기 A 혼자서요 자기 땅을 혼자서 개발을 수용하면 인접대의 경선부터 한 50cm 떼야 되니까 바로 언덕에다 붙일 수 없어요. 근데 통합 적용하니까 바로 붙이면 이 1층은 반지하 돼가지고 지하층을 인정받을 수 있어. 지하층을 인정받으면 용적률 적용할 때 그 지하층 면적 빼줘요. 바닥면 계산할 때. 또 층수 계산할 때 빼줘요. 뭐 할 때도요? 층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근데 지하층 설치료도 통합 적용받을 수 있다. 여섯 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여섯 가지 규정을 좀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셔서 자, 결합건축 하나 봅시다. 519페이지 이거 하나 보고 자, 519페이지 결합건축 이게 올해 출제가 될 것인데 결합건축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용적률 이렇게 거기다 키포인트 이거예요.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네? 용적률 결합 결합이 뭐다고요? 용적률 이렇게 두 대지가 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가 대로변이 대로변. 사람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변이에요. 여기는 골목길 합시다. 근데 여기다 건물을 크게 건축하면 공실률이 별로 없겠죠. 공실률이. 근데 골목으로 들어갈수록 여기다 건물을
여기 다 50층짜리 질 수 있는 땅이라 가정합시다. 다 50층을 질 수 있는데 여기다 50층 진 것은 공실률이 없겠지만 저 안건물로 가면 공실률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 용적률이 1000% 허용된다 합시다. 여기도 1000% 허용된다면 여기 있는 것을 우리 좀 빌려줄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결합건축의 취지예요. 무엇을 빌려주도록 하자? 용적률. 용적률 거리를 두 대지 간에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결합건축 제도예요. 자, 무엇을 거래하도록 인정한다고요? 용적률. 그래 봐보세요. 원래 여기 이쪽 돼 있다 50층짜리 빌딩을 세웠었는데 그냥 25층만 치고요. 25층은 남았잖아요. 그걸 이쪽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때 거리의 제한이 있어요. 두 대지 간에 넘겨줄 때는 몇 미터는 있어야 되냐? 최단 거리가 100미터는 있어야 돼요. 몇 미터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지가 있는데 저 멀리 서울까지 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100미터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두 대지에 바로 동일한 지역이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만 이거 거래를 인정하냐면은 박스 안에 봐봐요. 상업지역.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을 줄 거 봐요. 역세권 개발구역.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시행구역. 그 다음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건축자산 지능구역. 이 지역에서만 건축물 건축할 때 그 대지가 100m 내 있다. 그럴 때 대지 안에 무엇의 거래를 인정하자? 용적률. 그것만 알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넘어가시면은 520회 봐봐요. 동그라미 3번. 이때 이쪽에서 용적률 이쪽 빌려줬다 합시다. 여기 봐봐요. 용적률 이렇게 빌려주면, 야, 다시 나한테 넘겨주라. 그러면 그건 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몇십 년 지나야 폐지를 할 수 있냐, 이거. 30년.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그 건축물 대장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그리고 그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몇십 년 가도록 해야 되냐? 30년. 520페이지. 몇십 년 가야 된다고요? 30년. 함부로 주고 나서 다시 달라고 하면 그걸 부셔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빌려주면 30년 동안 빌려준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30년. 자, 그 정도 보시고 건축법은 이번 코스에서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